안녕하세요. 아, 저번 영상에서 죽지도 않은 바로 제가 이번 영상에도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오늘 일일 알밤 리포터 박정솔 인사드립니다. 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제가 나와 있는 현장은요, 백제 문화재 현장인데요, 이번에는 조금 특별합니다. 아, 여러분들 늘 보던 배경이 아니라 이제 조금 다른 곳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곳에서는 바로 고마열차라는 특별한 열차를 타볼 예정입니다. 고마열차가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꼭 봐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자, 바로 열차 타보러 가봅시다. 렛츠고. 아, 이렇습니다. 오, 굉장히 본격적인 진짜 열차네요. 아, 지금 손님분들도 내리고 있고. 어, 아, 네, 안녕하십니까. 출발 혹시 언제 하시는지? 30분마다 한 번씩 해. 15분 있으면 가는 거지. 아, 15분, 30분에 출발이에요? 네, 30분마다 가는 거. 아, 그럼 15분만 기다리고 바로 타서 뭐 이 공주 시내를 한번 슥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단사 일대를. 네, 아, 이렇게 고마열차가 여기 지금 대기하는 동안 내부를 약간 보면서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총 이런 차량이 3개가 이렇게 위에 붙여 있는 이런 고마열차. 문을 저희가 여는 게 아니라 기사님께서 자동으로 진짜 열차처럼 이렇게 만들어 준답니다. 아, 이렇게 고마열차 운행 노선도 이렇게 다 옆에 있습니다. 어, 다른 나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뭐 중계를 해주는, 뭐 한마디로 내비게이션 같은 걸 언어별로 할 수 있도록 나와 있는 것 같고요. 기대가 됩니다. 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이런 열차를 타는 건 저 처음이거든요. 도로에서 열차를 언제 타보겠습니까? 바로 이 백제 문화재 이곳에서 탈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다리 안 아프고 이렇게 공주 일대를 쑥 들어볼 수 있는 이 공주 고마열차 한번 이따가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마공과 지금 고마열차 탔는데요, 어때? 너무 좋은 것 같아. 네, 좋다고. 그래도 안전벨트는 매야 되니까 전좌석 안전벨트 잊지 마시고. 그리고 이렇게 진행하면서 바깥에 이제 사람분들, 이제 운전자분들이나 한번 인터뷰 한번 진행할 건데 잘 될지 모르겠네요. 네. 아, 네, 저희가 이제 벤츠마저도 이제 저희보다 먼저 못 지나갑니다. 이 차보다 벤츠가 좀 더 흔한 차죠. 벤츠보다 굉장히 희귀한 차 타고 싶으시다. 네, 바로 공주 백제문화재로 오시면 되고요. 근데 승차감이 생각보다 편안합니다. 방지턱을 한 번도 안 넘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호! 아, 여기가 박찬호 선수의 모교, 오른쪽에 보시면 있는데, 지금 이제 그 박찬호 씨의 후배들이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야구는 하고 있지 않고요. 예전에 1박 2일에서 봤거든요. 아, 그 모교를 제가 눈으로 보는 날이 오네요. 또, 그래도 이렇게 계속 안내 음성까지 나와가지고, 아, 그렇구나 하면서 볼 수 있고, 아, 그리고 옆에 보면은, 저기 한번 감독님, 저기 밖에 한번 그런 벽화에 이런 문화재 같은 것도 관광 코스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뭔가 허름해 보일 수도 있고 이랬는데, 그거를 오히려 다 살려서 전통적인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 공주. 놀러오시면 좋겠습니다. 한옥이 너무 이쁘게 만들어져 있네요. 있습니다. 이게 속도가 그렇게 빠른 게 아니라서 풍요를 느낄 수 있다라고 하면 하는 게 딱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정확한 걸 주시길 바랍니다. 3시에 출발한다고 하니까 저희도 잠깐 내려가지고 한번 이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15분간의 정차를 마치고 저희가 왔던 그곳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앞에 또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네. 약간 그냥 부담 주는 건 아니고요. 들리시나요? 안 들려요. 잘 들리시는 걸로. 굉장히 미녀 두 분께서 앞에 타고 계십니다. 하지 말까요, 이런 거? 얘기 안 들리세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죠. 집에 가가지고 뒤 이상한 애가 막 촬영했는데 막 우리들한테 어떻게든 인터뷰 따려고 저렴별 멘트를 다 치더라 이러면서. 일이에요, 일. 네, 비즈니스 우리 일로 만난 사이. 그만 말 걸까요? 아니, 다니고 있어요. 아, 근데 한 분은 고개 격렬하게 끄덕끄덕 거리시는데. 근데 원래 두 분이서 이렇게 어색한 사이세요? 얘기를 안 하실 때. 제가 있어서 그런 거죠? 카메라 있어서가 아니라? 카메라 있어서. 아, 카메라 있어서? 아, 저 있었으면은, 제가 혼자서 여기서 이러고 있었으면 어떠실 거예요? 말 걸었죠. 말 걸었어요? 아. 잠시 내리시겠어요? 감독님들 잠시만. 일이에요, 일. 네, 비즈니스 우리 일로 만난 사이.
근데 두 분 어디 가세요? 집이요. 집이요? 아 이걸로 통학 이거 뭐 이거 출퇴근 하시는 거예요 이걸로? 네네. 아 개꿀빠시네요. 아니 이걸로 이걸로 집 가신다. 아니 여기 컬처 문화인가요 이런 집 갈 때 약간 카카오 택시 말고 이런 거 부르시나요? 호. 좋습니다. 채널이요? 저 이거 공주시에 올라가는 거예요. 흥미진진 공주시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생각해보겠습니다. 생각해볼 거예요? 얼만큼 생각할 거예요? 거기 채널에 제 거 영상 두 개 올라갔거든요. 오. 와 진짜 영혼 없어. 대박. 대학생이세요? 어? 대학생 같아요? 얼굴 못 봐가지고. 얼굴 보면은 고등학생인 줄 알 거예요? 대박. 진짜. 진짜 감흥 없다. 나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면 좀 실례해요? 먼저 말씀해 주세요. 아 선빵 갈거라? 너 반 50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쪽은요? 저는 35이요. 35이요? 딱 그 나이에 맞게 생겼어요. 네. 아 장난이고 올해 거기서 10살 빼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친구네. 더 빼야 되는데. 더 빼야 돼요? 뭐야? 동생이야? 근데 이 정도면 이제 그냥 편하게 인터뷰하는 게 어때요? 오, 아 그럼 용서해 드릴게요. 네. 제가 머리숱 많아가지고 봐주는 거예요. 탈모약 먹어요? 호. 그래도 이게 고마열차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 3,000원으로 이렇게 문화재에 대한 이런 소개도 들으면서 편하게 이렇게 저희 공주 관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입문 열리겠습니다. 출입문 열립니다. 저기요 도망가지 마세요. 저기요, 저기요. 끝까지 뒤통수만 보네. 아, 네. 이렇게 저희가 고마열차 이렇게 타봤는데요. 공주시에 곳곳 돌아다니면서 문화재에 대한 설명까지 다 해주니까 고마열차 한 번씩 오셔가지고 가족분들과 혼자 오셨어도 다 설명을 해주시니까 꼭 고마열차 한 번씩 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고마열차 많이 타주시고 그리고 백제문화재도 많이 놀러와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1일 알밤 리포터. 솔직히 1일은 아니에요. 이제 세 번째니까 1일을 뺄게요. 네, 알밤 리포터 박정솔이었습니다. 안녕. Little man, please. Little man. 가족끼리 이렇게 놀러 오시게 됐는데 여기 놀러 오셔가지고 좋은 점? We like the train. Uh-huh. It was very convenient to come here. Uh-huh. And my older son really enjoyed the train ride. As soon as he saw the train, he loved it. Yeah. And we like the walk around the fortress. It's the second time that I came here, and every time it's highlight of our stay in Korea. 어허, 두 번째 왔는데 이게 맨날 오고 싶다고 매일매일 오고 싶. 올 때마다 한국 방문의 하이라이트. 아, 그렇죠. 항상 이게 네네네. 하이라이트를 찍으신다. 네. 아, 너무 좋은 말씀 네. 다 알아들었습니다. 네. 어머니께서 한번 뭐 그래도 가족들과 이렇게 와가지고. 원래 지방에 볼 게 별로 없는데 대전 살고 있어서 공주 자주 오는데 이런 게 지방에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대전 사세요? 네네. 저도 대전. 아, 네. 아, 이렇게 또 대전 빗볼. 아, 예.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또 놀러와 주셔 가지고 또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